안녕하세요 여러분, 영화당 성형살입니다. 양력으로 8월 22일 7월 7석이죠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 날. 네, 1년에 한 번 만나는 날이니까 얼마나 간절하고 고대하고 기다렸던 날일까요? 네, 7월 7석은 음과 양이 만나는 날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이제 음양의 조화가 있는 날은 여러분들이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셨을 때 뭔가 조화로움이 있다라는 건 소원이 이루어진다, 성취한다, 그리고 결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하늘에 빌어놓고 하늘문이 열리는 날, 그리고 천신의 명기서기가 내리는 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칠성신앙은 우리나라의 전통신앙이에요. 칠성님전에 빌어놓고, 이 칠성은 칠원성군의 줄임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날 기도할 때 그 천신기도 열심히 하고 있을 때 명패 하나가 내려온 기억이 있습니다. 칠원성군. 네. 그때부터 제가 그 이제 칠성 자손들 명다리 복다리 거는 분들이 되게 많이 들어왔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도 끝에 참 많이 알게 되고 그리고 또 이뤄지는 게 더 많아져요. 그래서 우리가 짠맛, 쓴맛, 단맛 이렇듯 기도에도 맛이 있습니다, 여러분. 네, 그러니까 뭐든 해봐야지 아는 것 같아요. 처음에 제작길 가고 신구 타고 산에 올라갔을 때 기도를 하라고 하는데 그때는 기도 맛이 진짜 뭔지를 몰랐었죠. 그냥 하라니까 해야 되나 보다 시작을 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이제는 10년이 넘고 거의 20년이 돼가고 있으니까 이 시점에서 초심으로 이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하늘에 그 천신기도 할 때가 제일 가릴 것도 많고 그리고 그 기운 자체가 크게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칠원성군, 예, 이 신명의 명패는 하늘의 기운이다.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얘기예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그 하늘의 문이 활짝 열려서 여러분들의 그 뜻을 진짜 하늘 높이 알려드릴 수 있는 그런 날입니다. 네. 가장 중요한 날이기에 여러분들의 심중에 있는 소원들을 신령님 전에 기도 발언 드리고 또한 천신에 여러분들 그 집집마다 가가오 소원문을 적어서 천신에 열심히 기도 발언을 드린 끝에 각각이 이제 뭐 그 소원을 이루는데 시간적인 차이는 있을지언정 여러분들 그 심중에 있는 소원들은 어느 날이 되면 아 선생님 분명히 제 마음대로 제가 먹은 마음대로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자랑하실 일이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칠성날 기룡화복. 네, 좋은 일은 더 크게 좋게 해주는 거고 나쁜 일은 애군액살 네, 다 밀어내고 여러분들 가중팔신의 안위안정을 빌어놓고 또 사람이 돈이 많으면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몸이 아프면 정작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명장수, 명예 관한 것도 기도 발언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손을 위한 기도, 또 부모님 자락을 위한 기도도 다 포함이 되겠고 학업에 관한 기도, 네, 그리고 진급, 사업, 번창, 또한 이제 견우와 직녀를 떠올리면 남녀관계잖아요. 그래서 내가 자손이 결혼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인연점지가 안 된 분들 그리고 또한 결혼을 한 자손들이지만 부부 사이가 안 좋은 분들도 기도에 참여를 하셔도 됩니다. 남녀화, 부부 인연, 네, 그리고 또한 결혼을 했는데 자손이 점지가 안 돼서 걱정 고민이 있으신 분들도 기도에 참여하셔도 정말로 좋습니다. 아픈 자손들 위해서도 기도하셔도 괜찮겠죠? 수명장수에 관한 부분이니까. 그리고 뭐 사업성불, 직장의 진급성불 또한 다 괜찮고요. 영업성불, 네, 요즘 이제 시국이 어렵다 보니까 그 장사 안 돼서 걱정이신 분들 꽤 많아요. 근데 하지만 각각이 다 밥그릇은 따로 있다고 돈 잘 벌고 장사 잘 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렇듯 비는 공덕 끝에 뭔가 모자라는 부분은 채워야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께서 꼭 무속신앙이라고 해서
제가 무속인의 길을 가고 있다고 해서 무속 신앙만 믿어주세요라는 말씀은 그건 제 욕심이라고 봐요. 왜냐면,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그리고 또 부처님을 믿으시는 분들, 다 각각이 자기한테 맞는 종교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약에도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머리 아팠을 때 먹는 약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나한테 더 약발이 잘 받는 약이 있듯, 이렇듯, 나한테 필요할 때는 종교에 관계없이 잘만 써먹으면 정말로 큰 득이 될 것이다. 이건 꼭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 있을 수 있는 건 조상님이 안 계시면 어떻게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또한 다 하늘의 신, 네, 천신, 모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면 천신의 명기는 분명히 받고 살아가고 있고, 또 땅에 살아가는 자손들이라고 하면 지신의 기운도 받고 살아가고 있겠죠? 그래서 하늘문이 열리는 그 7월 칠성 날 여러분들께서 소망하는 일들을 신령님 전에 발언을 하고 7원 성군님께 발언을 해서 내가 지금 살아가는 세월 동안 앞으로 이루고자 하는 소원들, 또 지금 현재에 지키고자 하는 것들, 그리고 과거에 어떤 내가 잘못했던 일들, 그런 걸좀 업장소멸을 하고 싶다. 이런 분들까지도 칠석기도에 참여를 하셔서 여러분들 가중팔신에 우한 질고는 걷어내고, 그리고 또한 좋은 일들을 발복을 시켜서 심중에 있는 소원들 하나하나씩 이뤄가시는데 큰 보탬을 드리고 싶어서 7월 칠석기도도 합동제로 준비를 했습니다. 또 점을 보시거나 철학관 가셨을 때 시영다리 걸어주세요. 명다리 걸어주세요. 복다리 걸어주세요. 이름을 팔아주세요. 이름 석자 올려주세요. 그리고 또한 이제 절에다가도 인등을 켜놓으시거나 명다리, 이름 석자 올려놓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런 분들은 특히나 칠석기도에 참여를 하시면 그 효과가 두 배, 세배더큰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날 적에 내 부모님 말고 다른 시형 부모가 있어야 되고, 부모 자식 간에도 상극의 사주를 가진 자손이 있고요. 그래서 일찌감치 부모님 곁을 떠나서 다른 손에 키워줘야 되고, 아니면 뭐 학교를 멀리 보내세요. 아니면 외국 타국에 가서 살게 하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부모자의 상극이 되는 자손이 있고, 또 부모자를 합을 시키는 자손이 있고, 다 사주팔자는 각각이잖아요. 그래서 시형 자손들, 칠성 자손들, 칠성 줄이 세다, 조상님 전에 많이 빌고 살아라, 이런 소리를 들었다라고 하시면 이번 기회에 꼭 칠석기도에 참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아무한테나 뭐 이름 올려놓고 이렇게 빌어도 탈이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가끔씩 계세요. 비는 공덕 끝에 탈이 생긴다라는 건 그건 이제 이유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조차고 비는 끝에는 여러분들께 덕이 생기는 거고요. 또 예를 들어 이 사람한테 안 좋은 기운이 있을 때 이렇게 빌어 놓으면 그 기운이 안 좋은 기운이 치고 나갈 때 어떠한 우리가 이제 약 먹고 났을 때도 명현현상이라고 있잖아요. 그렇듯 뭔가 이제 빠져나갈 때 그런 잠시 잠깐의 그런 효과가 있긴 있을 수도 있지만 그 영향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더 좋은 효과가 크게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집에서 본인들이 물 떠놓고 촛불 켜놓고 빌지 못하는 걸 무속인 선생님들이 동서 사방팔방, 네, 그리고 팔도명상 사해바다 다니면서 열심히 더운 날에도 추운 날에도 열심히 기도 발언 드리고 촛불 발언 드리고 열심히 빌고 사는 무속인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 발언하고 빈다는 게 어느새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제 자신 돌보는 건 진짜 뒤처져 있더라고요. 어제 여사님께서 저에게 문자를 하나 남겨주셨어요. 젊었을 때 선생님 더 챙기시고 선생님 건강도 잘 돌보시라고 그런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마음이 좀 되게 아팠어요. 왜냐면 무속인이란 지금 이 자리에 있으면서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진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이제 합동제를 준비를 하고 기도를 할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만약에 무속인 길을 안 갔다라고 하면
더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지 예, 저는 알죠. 네, 물론. 그래서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에 감사한 마음도 물론 가지고 있죠, 당연히.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할수 있음에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에 대한 또 감사함. 네. 하지만 지금 벌써 이 나이에 하도 절을 해서 무릎이 시리고요. 네, 진짜. 네. 그리고 이 직업병이에요, 이게. 방울부채를 너무 흔들었더니 오른쪽 팔이 아프고, 네. 명화당 처녀보살이 여러분께 푸념을 하지 누구한테 하겠습니까? 네. 이렇듯 여러분들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있다라는 거, 네. 조금이라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요즘 그래도 날씨 덥다고 걱정해주시고, 또비 피해 없냐고 걱정해주시고 하는데, 제가 여러분들 먼저 걱정해드리고 일일이 연락을 했어야 되는데, 영상으로나마 안부를 전하게 돼서 죄송해요. 네. 자, 본론으로 돌아가서. 칠석기도, 이제 칠석기도를 또 시작하기 전에 접수를 미리 해주신 분들도 계시고, 앞으로 접수해줄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명화당 처녀보살이 칠석기도, 백중기도를 위해서 7월 26, 27 강원도 대관령 국사선원과 사근진 용궁에 기도를 떠납니다. 이렇게 신령님 전에 먼저 앞을 서서 명화당 처녀보살이 행사 잘 진행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천신의 문을 열고, 사해바다 용왕님전에서도 문을 열고, 또 대천항문, 소천항문 문 열고, 그리고 사천항문 활짝 열어서, 이제 신청하신 여러분들, 신청해주신 여러분들, 영상 보시는 분들, 또 집집마다 가가오, 다 가중팔신이 편안해야 명화당 처녀보살도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신령님 전에 기도 발언하고 올 거고, 또 접수해주시는 순서대로 법당에서 기도 발언 드릴 거고, 계룡산에서 그 신대문사 구당에서 행사를 진행할 거니까 그 도당에서도 목지어서 계속 기도를 할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거저는 없습니다, 진짜. 비는 공덕 끝에 여러분들에게 무궁무진한 덕을 많이 많이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심중에 있는 소원들 이루고자 하시는 분들, 그리고 몸수 아프신 분들 여러 가지 각각이 다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금전으로도 소원 이루고, 매매로도 소원 이루고, 자손으로도 대기라고, 가중팔씨 편안하고, 그리고 신의 광풍바람도 막아달라, 네, 칠성바람도 막아달라, 여러 가지 소원들 명화당 처녀보살이 여러분들 대신해서 신령님 전에 발언해드리겠습니다. 칠석기도 여러분들 많이 동참해 주시고, 여러분들과 명화당 처녀보살이 같이 걸어가는 그 길이 울퉁불퉁 험난한 길이 아니라 평지걸음이 되도록 항상 늘 신령님 전에 기도 발언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각 지역마다 비가 와서 침수 피해 여러 가지 뭐비 피해가 많은데, 명화당 처녀보살이 신령님 전에 더 이상 비 피해 없도록 잘 돌봐달라고 기도 발언 드리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 화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